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담화 두 번째 이야기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담화 중에 우리 첫 번째 영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담화 두 번째 담화 중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영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관해서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도 슬슬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 봐보면 예수님이 줬다기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건데 소문이 나기를 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려든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문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도 귀에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를 의아하게 여기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답니다. 아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전공인데 어찌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쓸리고 있는가? 자, 이런 의아한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이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답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했다면 아무도 그에게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잘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잘 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기에 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이 유대 지역에 사역을 하기가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자기 본래 고향 지역인 이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가게 되어지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뭐 저와 여러분 뭐 하도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이 해변길로 가든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이 베레아, 동쪽에 있는 이 베레아 길로 가든지 해서 가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바로 직선거리인 사마리아로 바로 통하여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자, 이 성경에 봐보면요. 예루살렘이 이 갈릴리 지역에 사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볼일을 마치고 또 갈릴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인물을 만나게 되어지죠. 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고 그 다음에 뽕나무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의 가시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예수님은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한 사람들을 꼭꼭 만나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지역을 아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픈 손가락 같은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마치 집 나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아주 아픈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시면서 또 예수님이 또 길게 걸어가시니까 목도 마르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오늘 첫 주제인 이 영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째로 사마리아와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예배에 관한 얘기까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간단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자,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예수님의 세대에는 남북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사마리아가 수도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 수도로 있었던 시대에는 남북이 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했다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된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솔로몬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 열지파들이 나는 다윗에게는 업이 없도다. 다윗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죠. 이게 근본적으로 다윗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싫어서 그게 싫어서 그것을 버리고 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죠. 다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지파에서 마치 방탕아, 마치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방탕아 중에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싫어서 그것을 버리고 간 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BC 722년에 망하고 자, 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시리아가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드러내서 자기 지역으로 데리고 가고 그냥 평범한 사람만 거기에 남겨둔 상태에서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이방 그 지역에 특히 거기에 바빌론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론은 너무나 미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아시리아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 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뭐 우리가 멀리 볼 건 없잖아요. 이 유태인들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 갔다라도 자기 민족 종교, 자기의 전통 종교인 이 유대교, 이 유다이즘을 절대로 버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올 때 자기의 신앙, 자기의 전통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자, 거기서 이제 이 여기에 북이스라엘 남아 있는 이 전통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게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혼낼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자, 집안에 두 종교가 있게 되는데 서로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평화 협정을 맺죠. 나도 당신의 종교 인정하고 당신의 내 종교 인정하고 우리 서로 같이 공생하자, 상생하자. 자, 이런 차원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열왕기하 17장 34절에 봐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도 섬기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전통 종교도 섬기고 둘 다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부분의 배경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일부 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함부로 설치다가 몇몇 사람들이 그 지역 지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통치자에게 찾아갑니다. 이 종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에 온 사람들이 이 지역의 정서를 알지 못하고 이 유일신 우리 신앙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는 어떤 신앙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아주 강경하고 아주 그 보수파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종교를 그냥 사전 지식 없이 주장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썼냐? 아 그러면 이쪽 종교도 인정하고 저쪽 종교도 인정하는 쪽의 정책을 써라. 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앙도 섬기고 두 신앙이 공존하는 곳이 되었고 거기서 피까지 섞이면서 혈통도 섞이고 신앙도 섞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성이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열지파는 달리 이 남유다 오직 우리는 죽으나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우리는 다윗의 정통 약속을 이어받는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다윗의 약속을 거부해서 북이스라엘로 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이방 종교도 섞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몸까지 섞어버린 저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문화가 행성이 되어졌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망해되어지잖아요. 하지만 70년 뒤에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 몇몇 떠진 사람들이 우리도 이 남유다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노노노 당신들은 여기에 개입하지 마. 당신들은 여기에 같이 동참할 자격도 없고 같이 할 조건이 못 돼. 당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야.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주 관계가 험악해지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대로 흘러왔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도대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싫고 상대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일부러라도 그 길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에 대한 간단한 배경이고 자, 사마리아 지역에 이 세겜 지역 근처에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재밌는데 그게 술 취했다는 뜻인데 술 취한.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이 여행객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여행객들이 이 목마를 때 앉아서 목을 축이는 곳이 바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데 자, 그 이 수고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자, 이 야곱의 우물은 나중에 이 수가 여인이 설명합니다. 우리 전통 조상 야곱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기 있는 이 물을 먹어왔고, 이 물과 같이 우리는, 생활해왔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곳이 이 야곱의 우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일부러 판 우물이 있고 하나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생수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우물에 해당하는 원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이게 누군가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누군가가 이 자연에 의해서 주어진 우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생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의 근원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생수를 상징하는 존재로 이 야곱의 우물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얼마나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에 물 길이러 왔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유독 한 여인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시간에는 제6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학자들 간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시간 개념이 전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이냐, 아니면 당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이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였고 로마식 시간 개념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은 로마식 시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도 적용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는 많은 사람이 없을 시기에 찾아왔다고 볼 때 이 제6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난 12시쯤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더울 때는 사람들이 우물에 오지 않거든요. 너무 덥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의 인적이 많이 없는 그 시간에 아마 예수님이 갔을 거다. 그게 제6시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죠. 자,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째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물 얘기 나올 때 어째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배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딱 한눈에 그를 알아보시고 꿰뚫어보시고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아픈 데를 예수님은 그대로 딱 푹 찌르시면서 이제 예배의 필요성을 이끌어내는 말씀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개인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아주 무시당하고 아주 사회적으로 다 기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 무시당하는 지역에다가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도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 번째인데 이 여인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서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목마른 이 갈망, 이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특히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재료로 해서 세 번째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 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우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원인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유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갈망이 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의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자신의 처지를 역용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날망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망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더 바라는 계기로 사용을 하십시오. 여기 우리 사마리아 여인한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멀어진 사람들의 대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들 수가 있고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 니고데모는 정통 종교인으로서 종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구축한 사람의 목마름 이 여자는 종교 바깥에서 밀려나서 있는 이 목마름 이 양쪽 목마름을 통화해서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종교에서 밀려났든지 안 했든지 whatever 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없으면
영생수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 목마르게 약간 되어 있다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면서 이 분위기를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두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우물가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우물가에서. 성경에 봐보면 이 물이 갖는 의미가 상당하고 특별히 이 우물가에도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의 소문은 어디서 퍼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때는 여자들 모든 소문은 공동 빨래터에서 퍼지고 요즘에는 소문은 미용실에서 퍼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문은 교회 여전도에서 모든 소문은 퍼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 이 여인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서 정보를 주고받고 거기서 소문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물은 전통적으로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강력하게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 이 물은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목마름. 자, 우리 인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되죠. 물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건 마치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7대 선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은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떡을 먹으면서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이 진짜 떡이 아니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던 이 떡이 진짜 떡이 아니고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목말라서 물길이로 이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생수는 이런 물 말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수를 우리한테 주길 원한다 그런 의미로 이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이 떠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봐보면 이 만나를 얘기하면서 이 만나를 먹인 이유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사람은 떡으로 다시 말해서 만나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 생수 이 물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인간은 이 물을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물 얘기가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여인한테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물을 달라.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 같으면 아니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떠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당시에 그때 물은 우리 전통 우리 한국의 시골에 가면 그 두레박 이렇게 두레박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 올리는 물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이렇게 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떠려면 이 줄에 달아서 두레박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 있는 여자들은 물을 뜰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여자가 11절에 여자가 그러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니까 물길을 걸어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물을 길으러 왔다면 물 깃는 그릇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우물하게 왔는데 물 길을 그릇도 안 가지고 와서 그럼 이 여자가 뭐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우리 육체에 먹을 초기는 물만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말로 진짜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뭔가 이 메시아의 어떤 그런 물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도 지금 물 떨 수 있는 툴도 가지고 이곳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혹시나 이곳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물을 달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갑자기 창세기 24장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종과 맹세를 하고, 자,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노종에게 명령을 줘서 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걷고 또 걸어서 그 바탄 아람 지역의 우물가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나한테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약대까지 물을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한테 붙여진 여자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니날 다를까 한 여인이 나타나고 그 여인한테 물을 달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 엘리야에게 물을 엘리야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친절하게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야, 저 정도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인이 분명히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이제 그 여인을 따라서 이제 부두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죠.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레브가였죠. 자, 이와 똑같이 예수님도 물을 달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여인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먼저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째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본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데요. 자,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먼저 꺼집어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 자, 여기서 왜 제가 두 가지 선물로 구분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한 가지 선물인데 왜 두 가지 선물로 구분을 했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은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금 현재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물을 줄 건데 이 물은 영생수.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줄 건데 근데 이 물을 누가 주느냐 이거야. 이 물을 바로 지금 이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너한테 영생수를 줄 사람인데 이게 바로 내가 이 예수님이 바로 영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네가 알았다면 네가 바로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인데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을 주시는 이 다시 말해서 생수와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영생은 좋아하고 천국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생과 천국을 제공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 천국과 영생의 근원인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천국과 영생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축복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핵심을 제립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영생서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부터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실 이,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바로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 이야. 우리 생명의 떡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당장 이 떡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영원히 않는 목마른 생명 물을 주실 이, 그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생수,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이 생수를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생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당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이 진리,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게 바로 생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수를 어떻게 우리가 먹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실 거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나면 우리는 누구한테 생수를 공급받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여기서 생수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이 생수는 바로 성령으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이 생수를 우리한테 공급하, 우리 배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당사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는 예수까지 설명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성령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생수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성령이다. 자, 큰 그 수자원에서 큰 물이 있잖아요. 그 근원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집의 수도꼭지는 성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성령이다라고 맹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가치와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14, 15, 16, 17까지 성령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바로 성령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믿는 자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될 보혜자 성령의 역사까지의 개념에 있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이 와도요, 우리 한국에 최근에 그 붉은 수돗물 때문에 막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중간에 수도관이나 수도꼭지에 녹물이 스며들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걸 보내도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혀있거나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좋은 생수를 보내도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여인의 태도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는 여인의 태도. 자, 이 여인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인은 어떻게 답을 받느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즉시 그 말씀을 수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무슨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이 여인은 그냥 즉시 그 말씀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즉시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당장 그 물을 주십시오. 자, 우리 생명의 떡 얘기할 때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겠다니까 당장 그 떡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한 것처럼 자 여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물을 했을 때 바로 받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목마른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게끔 되어 있어요. 목마른 사람들한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이 여자는 그냥 막 그 물을 당장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여자는 아주 수시로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간 사람입니다. 이제는 집에 물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왔는데 물길을 그릇도 안 가져올 정도면 이제는 물은 집에 충분히 들여다 놨고 그래도 이 영적인 목마름 못 견뎌서 계속해서 이 야곱의 우물에 덜렁달렁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목이 말라야 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해서 지금 영혼이 삐들삐들 말라 들어가는데도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일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재별주도 하고 나 다 하고 있어. 그러나 여전히 목마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 다 하고 있어.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맨 대니까 교회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역자도 되었어. 근데 목은 마른데 목마르지 않은 척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왜냐?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를 할지라도 예수의 영생수를 만나지 못하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인간이 아무리 이 여인처럼 열심히 물을 떠러 다녀도 이 영적으로 목마른 걸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종교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목마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이 제가 여 밑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종교는 이 세상의 율법과도 같다. 제가 그 말을 안 썼나요? 예. 종교라고 하는 건 세상에는 율법과도 같다. 원래 율법이 뭐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 법 지키는 불가능해. 나의 부족한 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인 것처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속에 갈증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르틴 루터도 열심히 했으나 이 속에 갈증이 찾아온 것처럼 자 절의 선임이 아주 열심히 수도를 합니다. 열심히 수도합니다. 우리 죽은 80년대 말인가 맞다 90년대 초에 죽었던 성철 선임 16년 동안 장자불화 허리를 땅에 붙이고 잠을 안 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려면 3,000배 절을 해야 만나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그가 죽을 때 나는 수많은 불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무리 닦고 수다하고 아무리 해도 갈증은 더 찾아옵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자, 그러니까 우린 목을 말라야 됩니다. 성경은 두 목마른 자를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적인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목마른 자 니고데모를 통해서 종교적 갈증을 보여주고 있고 종교에서 멀어지고 사회에서 멀어지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해서 교회 직분도 갖고 열심히 되는데 여전히 속에서 목말라 하는 갈증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남북 문제, 지금 일본 간의 문제, 많은 이 세상 정치인들이 강연하는데 목사님들이 그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세상과 영적인 세대를 지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정치인들을 집회한 데 가서 거기 가서 목을 메고 있습니다. 좌파다 우파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앉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참으로 의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통 종교인의 목마른 자와 또한 종교에서 멀어진 이 목마른 자,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한테 목마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시인하시고 목마르다고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그 생수는 결과적으로 보혜사 성령,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쭉 많이 받는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여지없이 해소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독특한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성령을 쭉 많이 받아서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